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저희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애톡쇼, 오늘은 월요일이어서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투자 전략팀의 서상향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희 그 키움증권 유튜브 광고 나갔잖아요. 네. 7만 명 아니라 이제 8만 명 넘었어요. 그쵸? 그러게요. 좀만 더. 팀장님 지적하셨어요. 8만 명 넘었는데. 이제 10만 명을 향해 갑니다. 네. 그러게요. 열심히 해야죠. 네, 팀장님의 역할이 커요. 아니요. 아니에요. 맞는데. 오늘 그 이제 주간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주말 동안 나왔던 이슈들 가지고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봤으면 해요. 앞서 이제 저희 키움 모닝노트에서도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다라는 건데 뭐 급여세를 유예해주고 또 뭐 이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일단 그대로 가져가고 물론 400불입니다만 뭐 이외에도 뭐 집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학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일단은 내용부터 좀 볼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좋은 걸까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의회에서 얘기하다가 안 됐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의 흐름을 좀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함의가 좀 담겨져 있어서 네.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예, 미국장은 장 초반에 고용보호사가 예상과 달리 잘 나왔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합권을 출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미중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추가 협상과 관련된 논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갑자기 쑥 밀립니다. 이 밀렸던 이 요인은 뭐였냐면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 제재를 발표를 네.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추가 협상, 추가 협상과 관련해서 실패.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낸시 펠로시나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제 추가 협상과 네. 관련돼서 이거를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락을 했던 종목들을 좀 먼저 볼게요. 네. 애플 보합권에서 등락 보이다가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도 쭉 밀립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알리바바도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쭉 밀렸고요. 반면에 은행주. 올랐죠. 거다가 쭉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들이 올랐어요. 결국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시장의 성격을 좀 변화시킬 만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이렇게 튀었죠. 이 튄 요인은 뭐냐면 일단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어요. 만약에 니네 금요일까지 합의를 안 하면 내가 행정명령 발표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그 문우신 미 재무장관도 어차피 협상의 일환이었는데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트럼프한테 행정명령을 건의를 하겠다. 하라고 해야겠다. 건의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더 이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 물론 이제 행정명령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골프 치다가 골프클럽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네 가지. 이게 뭔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추가 실업급여를 400불 지급. 9월 말까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급여세. 그 내는 거 있잖아요. 급여 어차피 세금 내는 거. 10만 불 이하. 10만 불 이하이긴 하지만 그 세금 내는 거를 유예를 하겠다. 네,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급여세 뭐 추가 실업급여를 못 받으면 이제 모기지 돈을 못 내니까 쫓겨나잖아요. 그거 이제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유예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명령하고 행정명령 플러스 각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각서는 행정명령보다 한 단계 아래 급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게 미국 대통령들이 그 의회에서 막 협상을 난항을 보일 때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행정명령은 법이 아니에요. 의회가 네. 통과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 행정명령을 취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게 뭐냐면 의회는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자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월 말이 이제 끝나잖아요. 걔네들의 회기 년도가. 그러면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 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의회 내년도 다음 회기 년도 의회 예산을 그래서 이제 예산이 계속적으로 뭐 통과가 안 되면 뭐 한 1개월, 2개월씩 막 줄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단기 예산을 계속적으로 하고 협상하고 어쩌저쩌고 매번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셧다운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를 그 행정부의 자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 통과가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저희 그 키움 모닝 노트 할 때 김선영 연구원이 그 얘기했어요. 의회 표결이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원에 대한 이야기인 재원이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발표를 했잖아요. 400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헌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 건다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을 걸게 되면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중지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걸리면? 네, 걸리면 그대로 중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거잖아요, 내일 모레. 그렇죠. 이제 10월, 11월 달에 선거인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딱 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만약에 행정명령에 그 소송을 거는 사람은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유치한데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해서라면 그렇죠. 그렇게 규정 지으면 그런 거죠. 그렇게 규정 지어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소송 걸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소송을 걸자니 만약에 국민들한테 돈 주는 거 싫어하는 프레임으로 갇혀버리면 그렇죠. 그 가뜩이나 지면 이제 바이든이 이기고 있고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안 걸자니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급여세. 네. 급여세 유예시켰잖아요. 네. 급여세 유예를 시켰는데 이게 또 급여세 유예를 시켜놓고 트럼프가 한마디를 다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급여세 유예를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거야. 이거 뭐 영구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 돈 더 받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한 거죠. 근데 이 급여세라는 게 그 뭐 이제 사회보장 나가는 것들의 이제 재원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화당이 싫어해요. 공화당이 이걸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화당인 트럼프가 이거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약간 제3당. 나 재선돼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번 그 행정명령 발표가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아니 미중 간이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협상과 관련돼서 이게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또 끼어든 거죠. 끼어들면서 흙탕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을 높인 나라는 점에서 네. 미국 주식 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미국 증시 시간외로 밀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스닥이 좀 빠지죠. 0.87% 정도? 그건 이제 종가고 시간외로는 한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정치 불확실성을 높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낸시 펠로시랑 석시모랑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죠. 펠로시도 뭐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얘기했던데. 화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의회 권한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하고 나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대통령이 일을 하지. 그 골프장에서 골프나 치면서 뒤지도 않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다라고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이거 법정 투쟁까지도 갈 수도 있다. 소송을 걸겠다는 뜻을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하고 나서 의회 통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발효가 돼요. 당장? 네. 오늘부터. 그럼 오늘부터 이제 400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진짜 법적 투쟁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중단이 되는 거죠. 거고 그렇게 될까요? 모르죠. 지금 봐야죠. 펠로시도 뱉은 말이 있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민주당이 이 금요일날 장중에 나왔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돈을 더 올려서
올린 다음에 협상을 하자. 400불보다 더 올리라고. 그러니까 400불 말고 전체적인 기존. 금액.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5월 금액. 달에 5월 달에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된 게 3조 달러였거든요. 네, 네, 네. 이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협상에 노력을 해야지 협상장으로 다시 당장 나타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 대선을 그렇죠.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은 국민들한테 돈을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트럼프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민주당에 의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차이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 발표하고 나서 지지율이 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지지율도 약간 좁혀졌지만 아, 차이가요? 네. 그 당선 가능성 자체도 원래 59대 38 뭐 이래 37 뭐 이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57대 39 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확 줄어든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논란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는 선거의 규제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게 이번 주에 좀 주목할 이슈인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그 미선물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냥 보았던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돈을 일단은 뭐 불확실성, 주니까. 예, 돈을 준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정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금융시장을 보면 달러 강세, 엔화 강세. 네,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달러가 반등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르죠. 돈의 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뭐 끌어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의 힘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벌써 2,600억. 오늘. 네. 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대체적으로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은 다른 걸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들 중에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약세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러 약세 요인들은 뭐가 있냐면 뭐 오늘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OPEC, EIA, IEA 그러니까 3대 주요 기관들의 월간 보고서가 이번 주에 발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향후 수요와 뭐 공급단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 실업 지표 네네. 지난주에 발표됐던 거 그것도 조금 더 봤으면 하는데 지금 이번 달에 나온 지표는 일단은 조금 유예해서 다음 달로 판단을 연기해야 할까요? 일단은 일부 좀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실업률 자체가 좋긴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뭐냐면 6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가 네. 확산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7월 달부터 경제 재개가 축소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전망들이 좀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죠. 트럼프가 빅너브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죠. 그것도 이제 주가 조작의 일환.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은 뭐 호텔 레저 이런 쪽이 한 60만 건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뭐 이런 쪽이 좀 30만 건 정도 증가했고 원래 줄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공공, 정부. 공공부문. 공공부문이 한 30만 명. 그러니까 그 30만 명이 원래 줄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확 증가를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대부분 다 교육. 교육? 예. 그러니까 교육 쪽이 좀 증가를 했고요.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그. 개혁 아직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라고 막 이걸 했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선생님들이 방학 때는 실업자로 됐다가 아 그래요? 일부가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규직 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업률 변동성에 이제 실업 쪽에 이제 변동성이 좀 달라지죠. 공공 쪽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인물이라든지 보건 쪽 이런 쪽에 한 30만 명 증가를 하면서 사실은 140만 건 정도에서 그저 빼고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이게 민간 쪽이 상당히 많이 늘긴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그 본격적으로 또 나중에
그 7월 중후반 정도부터 엊그제 얼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쪽 같은 경우는 그 고용됐다가 재해고된 비율이 네. 51%.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31% 정도가 재해고당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향후에는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라고 지금 시장도 읽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금융주가 많이 오르고 또 상업재 섹터도 많이 올랐어요. 요거는 시장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금융주나 산업재 이런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기에는 여전히 실적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은 좀 떨어지긴 해요. 연속성은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기에도 얘네들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애플을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그 투자 의견 하향 조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어쩌저쩌고 그게 아니라 뭐 아이폰이 뭐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올라서 많이 올라서 EPS 대비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황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특히 이제 판기업들을 비롯한 성장주들의 상승이 그동안 많이 이어져 왔었고 그로 인해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다고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단은 뭐 수납매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했던 거는 이제 5월 중후반 정도부터 이러한 경향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주도주잖아요. 네네. 그 바닥 찍고 나서 판기업들이 이제 쭉 끌고 올라갔고 원택도 관련된 종목들이 끌고 올라왔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지수는 그쪽 같은 경우는 덜 빠지고 경기 민감주들이 확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하나둘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봐야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좀 있지만 네네. 행정명령과 추가 협상과 관련된 정치 불확실성이 더 격화되는지 여부 봐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유가의 흐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네. 이런 것 통한 달러화의 약세와 강세 요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건 미중 간의 문제 그러니까 그 얘기해야 돼요 또 미중 간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시장에 변화를 좀 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특히나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그렇죠. 위든 아래든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중 갈등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잠깐만 그 행정명령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공화당이랑 민주당의 의회에서의 합의는 이제 휴회 기간이라서 끝이 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휴회 기간을 연기를 했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행정명령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법적인 대응을 하는지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그렇겠죠. 뭐 이미 그 프레임을 짰으니까 그래 그렇게 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금요일 날 장이 좀 밀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미중 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행정명령 그 행정명령이 아니라 그 추가 협상 안 네, 관련돼 가지고 네. 언급을 하면서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되면 와라. 그전까지 협상 없다. 준비되면 와라. 그러니까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우신이 행정명령을 권유를 했던 거였고. 그래서 트럼프가 또 바로 한 거. 바로 골프장에서 그냥 했다. 그냥 보는 앞에서 바로. 그 미중 이야기를 해볼 텐데 틱톡도 위챗도 이제 다 금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반대급부로 시그널이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쪽에서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불미스러운 뭐 판단. 근데 이제 말들은 하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베이다이어 회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중반 정도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정부는 일단은 조용히 한 발 물러서 있을 거고요. 언론들이 좀 격앙된 반응들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엊그저께 왕이 외교부장이 한마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모든 것을 털어놓고 대화를 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럼프 행정부는 그 캐리람
그 홍콩 행정연간을 비롯해서 11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가 길을 간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예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 격화될 때 그때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그 미국 그 중국 쪽에서의 발언들이 뭐였냐면 한 발 물러서서 좀 온건한 발언들을 했었어요. 이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뭐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잘 진행.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협상이 좀 속도전이 좀 붙었었고 결국은 그 올해 이제 1차 합의가 됐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15일 날이에요. 그 만나는 날. 예, 15일 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겠죠. 온라인으로 하기로.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베이다이 회의가 끝나고 이제 뭐 얘기가 될 건데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단 1차의 협상에서 야 니네들이 얼마만큼 더 사주기로 했는데 이행률. 그, 이행률과 관련돼서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올해 뭐 700억 불 내년도에 나머지 뭐 1300억 불 정도로 더 사주는 건데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들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해관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행률 자체가 예상을 크게 하여하고 있죠. 20여 %? 23%. 근데 그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리뷰하는 만남을 갖는다는 게 이제 성토의 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니네 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니네 거잖아 그러면 또. 야, 왜 그 우리 거라는 거 확정 있어? 미국으로 넘어간 게 사실은 중국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이게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그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유럽을 토스해서 넘어갔다. 바이러스가? 예,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알 수 없지만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중국에서 일단 발병이 된 거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이제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중국이 이제 수입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네. 점에 성토를 좀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이 뛰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너희들 빨리빨리 매수해라. 근데 진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행률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이 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럴까요? 지켜봐야죠. 봐야죠. 뭘 아무도, 봐야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뭐. 그쵸, 알 수가 없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뭐 중국 이슈라든지 뭐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죠. 돈의 힘으로 그냥 끌어올라가는 거라서 시장은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끌고 올라가는 거는 개인들의 힘. 근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 거고 이제 그 흐름이 지속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종목들이 이제 중대형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던 거고 그 흐름이 이번에도 계속 이어지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쪽으로도 그러니까 돌아가는 흐름 정도로. 그렇죠. 지금 현재 뭐 대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간 돈의 힘이 끝없이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 파월 런전 의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주는 게 유동성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한테 빌려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원래 이렇게 유동성을 풍부하게 풀어주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쵸. 또 그렇지도 않고. 이게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건 근데 이제 볼까요? 미국 쪽의 흐름을 좀 보니까 그 개인들이 성장주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현금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했던 것들을 일부 가치주 쪽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정도의 움직임 정도만 보이고 있고 특별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기관들이야 워낙에 이제 위아래로 흔들려 패시브 자금들이 많아서 네.
여기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투자라든지 기금 등 이쪽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매도 그 이제 일단 금지시켜 놓은 거 이제 해제되려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잖아요. 9월 달부터죠. 예, 9월 중순부터니까 그거 앞두고 이제 이번 달 안에 공청회도 있고 뭐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거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만약에 그대로 이제 금지가 해제된다면 시장이 좀 흔들릴 거다라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효과를 보려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 공매도를 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팔 수가 없어요. 위호가에다가 올려놓고 그거를 체결하기를 기다리는 건데 그렇죠. 위호가가 너무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밑에서 파니까 그래도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리적인 영향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시장 방향성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공매도를 해제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좀 있죠.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성을 그쪽으로 확 가져가는 네. 거니까. 근데 이제 지수가 계속적으로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공매도를 뭐 한다고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뭐 좌우하고 뭐 시장 트리거 돼서 막 폭락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 그 흐름 자체가 거래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좌우지우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되죠. 근데 그거는 사안 사안마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거래 시간.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날 그때 사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딱 정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심리적으로는 만약에 금리가 그 공매도가 이제 해지가 된다라면 심리적으로는 위축시킬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감안한다면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게 단기적으로 뭐 잠깐 출렁거리다가 다시 제자리에 갈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죠. 그때 이제 시장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에 있었던 이슈 포함해서 이번 주에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들을 쭉 봤고요. 달러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이제 외국인 수급과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난 주말에는 좀 반등을 했는데 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 봐야 할지. 일단 뭐 달러가 좀 그냥 지난 금요일 날 그 오후 들어서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기술주가 빠지고 뭐 가치주들이 치어 올라간 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매물이 나오고 많이 빠졌던 애들은 반등을 줬던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시장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동안 많이 약세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강세로 전환을 했었고 물론 이제 고용지표도 잘 나왔고 네네. 그다음에 채권시장도 그랬어요.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물이 나왔고 국제유가도 그랬고요. 금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오후장에 미국 증시의 특징은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번 주 한마디만 딱 결정하면 차익 네. 매물 소화 과정. 근데 이제 그거를 소화하고 끌어올리면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걸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외국인의 힘. 네.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국제 효과에 하고 달러이기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추가 부양 정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효과와 관련된 것들은 뭐 그 EIA, OPEC, IEA의 월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오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지나가는 건데요. 네. 오늘장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내일 새벽에 아침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뭐냐. 뭐. 바이오 업종 하나, 백신 관련된 바이오 업종 하나, 노바백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네. 그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백신과 관련된 코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그 화요일 날 아침에, 수요일 날 아침이죠.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 아침에. 수요일 날 아침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바이오엔테크, 화이자하고 그 백신 네. 개발하고 있는
그게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실적 발표도 그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또 기술주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챙겨야 할 것들 봤고요. 뭐 역시 달러의 방향성 중요할 것 같다. 만기 앞두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는 일단은 협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애톡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월요일에 이번 주 지켜볼 만한 것들 함께 서상향 팀장과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